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스티비 한급 보고서 강의를 듣고 제7회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주용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처음 올해 평가사 시험 준비해서 운이 좋게 1, 2차 동시 합격을 하고 과목별 합격 점수는 1차 때 결과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2차 때는 1과목 71점, 2과목 65점, 총점 136점으로 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했을 때, 시간적인 투자를 한걸 계산을 해보면, 1차 시험 때는 4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었고요. 2차 시험은 그냥 1차 시험 종료 후,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한 10일주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10일주 그냥 준비했습니다. 1차나 2차 모두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스터디 카페 회원 끊어서, 하던 일을 잠시 먼저 두고, 아침 좀 새벽 일찍 저는 시작해서, 새벽 6시나 이렇게 7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5시, 6시까지 중간에 약간 휴식 타임 빼고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공부하고 저녁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자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 2차 강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면 정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먼저 1차 때도 시험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단어나 용어가 저희가 평소에 쓰던 그런 쪽 용어가 아니라서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뜻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제가 그런 걸 따로 노트에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야, 이때 이 용어에 대한 뜻만 이해하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세 과목 중에 1과목, 2과목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공부하신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개월수나 연수 이런 게 비교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3년, 1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법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 공부하신다면은 다른 문제들은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부분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1차 1, 2과목은 충분히 단기간 내에 합격 수준 이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어려워하는 3과목에서 3과목이 가장 난이도도 있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저도 그 4주 기간 동안 거의 3과목에 대한 공부로 한 절반 이상은 투자한 것 같습니다. 다들 똑같겠지만 나름 비슷한 거다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 한 번씩 해보고 많은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또 풀어봤고요. 따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절하실 만큼 양이 400, 500페이지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업무 방법서를 다 외운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인스티비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그 품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라고 말은 없는데 일단 계획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제 나름대로 계획은 시험 일주 전에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내자고 저는 그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험 보는 토요일 날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 정도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 전주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반복 그렇게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그 전주까지 제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만들어 놓자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1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강의가 물론 강의 수준이 높으신데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무슨 교재를 보고 계속 반복하고 풀어보는 게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팁도 주시고 외우기 쉽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1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교재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저도 교재 강의도 들었지만은 그냥 제가 그 교재로 많이 혼자서 더 풀어보고 외우고 했거든요. 1과목은 그렇고 1차는 시험은 그렇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활용을 잘 하자는 게그 저도 다른 교재 한번 서점 가서 봐보고 했는데 거의 업무 방법에서 순서대로만 다 이렇게 풀어져 있고 그렇게 그냥
업무 번복서 그대로 교재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업무 번복서를 출력해서 그냥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NCTV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그런 비슷한 뭐 작물, 그러니까 품종, 품목별로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참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제가 직접 혼자 하려고 했으면은 상당한 기간이 투자될 건데, 그런 뭐 품목이나 이런 품목별로 다 정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공부할 때 약간의 힘들었던 점은 이제 업무 방법서랑 순서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업무 방법서를 뭐 노트북에 다운받아 놓고 이렇게 비교, 한 번씩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재랑 진짜 업무 방법서 내용하고. 근데 저희 교재가 이렇게 공부 좀 양을 많이 줄여놓다 보니까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이 살짝씩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가끔씩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 비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복하고, 저는 항상 저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면 저는 무조건 그 연습장 이렇게 메모지 큰거 사가지고 무조건 그 필기하면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침에 가서 그냥 전날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그냥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서 푸니까 그게 가장 암기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암기하는 것보다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시 서술형이기 때문에 써야 되니까, 제가 2차 시험 11주 동안 거의 연습장 정말 큰거한한권 이상 다 썼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서술하고 그러면 정말 하루에 4~5시간씩 이렇게 쓰다 보면 팔에 손목이 이제 아플 정도거든요.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쓰기 싫으면 그때 계산 문제 풀어보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한 단답형 같은 거 그냥 머릿속에 외워보고. 우리가 또이 과목 같은 경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날짜 같은 것도 외워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또 한번 그런 날짜에 암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렇게 뭐 한 가지만 계속 했던 게 아니라 하루에 뭐 계산 문제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서술형이나 이렇게 뭐 장문의 암기 이런 거 있으면은 계속 서술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암기 비법은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재정식, 뭐 재파종, 뭐 제2양 재직파 이렇게 비슷한 거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은, 당연히 비슷한 거 분류해서 같이 암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답안지 작성 방법이나 노하우에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솔직히 시험 전에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뭐 1차 시험에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뭐 별다른 건 없고, 2차 시험 때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간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시험 봤을 때 당장 주의해야 될 점이, 1, 2과목을 동시에 20문제를 같이 보니까 이게 뭐 답안 쓸때 1번을 쓴 다음에 바로 20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가장 주의할 점은 내가 아는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1과목 어느 정도 푼 다음에 2과목도 반드시 먼저 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까락을 당연히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과목 90점 맞고 뭐 2과목 30점 맞아봤자 저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 본 다음에 느꼈을 때, 아, 내가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아, 이게 1과목에만 집중을 해서 안 되겠구나. 1과목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내가 아는 거 풀고 그냥 했다면, 야, 2과목 까락에 대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막뭐 1번 풀고 17번 풀고 뭐 15번 풀고 2번 풀고 5번 풀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잘 생각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꼭 문제 마지막에 끝이라고 써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쓰면 감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푸신 다음에 끝이라고 쓰는 거를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저만의 특별하게 뭐 남들과 다른 공부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공부하다가도 집중이 잘안 되고 이러면 차라리 한 2, 30분 뭐 누워서 좀 쉬든지 자든지 그랬거든요. 굳이 이게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뭐 1시간만 공부하고도 진짜 뭐 30분 그냥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1시간 공부하다가도 정말, 아, 너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들어가서 1, 20분 누워있고 그러다가 좀 다시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차라리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오래 앉아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데 그냥 뭐꼭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해야 돼, 8시간 해야 돼 이것보다 그냥 차라리 저 같은 뭐 5시간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더큰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안 들어오다가 어렵다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뭐 제가 컨디션 좋을 때 짧고 굵게 딱 공부하는 게더 그거에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멘탈 관리 및뭐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멘탈 관리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차 시험 처음에 딱 업무 반복서를 보고 와 이건 뭐지? 뭐 450페이지? 500페이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근데 그냥 그럴 때만 생각했던 게 어차피 이건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그냥 아 그래 해보자 뭐 어차피 할수 있잖아. 뭐 어차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100점 뭐꼭 99점 뭐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면은 뭐이 과목 같은 경우는 50점 뭐 50점 목표로 하고 1과목 7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꼭 공부한다고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고요. 차라리 뭐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예,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일요일 날은 그냥 오전에 푹 쉬고 오후까지 푹 쉬고 그리고 뭐 저녁에 나와서 잠깐 뭐좀책좀 본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너무 한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책을 덮어놓고 저녁에 뭐 가족들과 뭐 식사를 좀 맛있게 한다든지 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은 그 의지나 이게 더잘 되더라고요. 예, 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뭐 다들 그 부분은 본인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뭐 저도 올해 처음 시험 보는 거라 뭐그 지인분들한테 뭐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인스티비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해 봤을 때뭐 인스티비랑 뭐 비슷한 뭐 두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 저도 나중에 그 서점 갔을 때 교재를 봤을 때는 정말 인스티비 교재가 제일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제가 선택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우연치 않게 뭐 고른 게 인스티비였는데 그냥 지인들 중에 해보신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한 건데 뭐 저도 뭐제 지인 중에 다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시험 준비한다면 아, 그래도 인스티비 동영상 강의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해서 뭐 솔직히 다른 그 학원에 동영상 강의 신청했다가 그 진짜 이틀 만인가 바로 환불처리 했거든요. 그 인스티비 듣고 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게뭐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두 번째 뭐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동영상 강의 뭐네뭐세 개를 들었네 네 개를 들었네 그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혹시나 해서 아또 다른 뭐 학원에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신청했다가 정말 3일 만에인가 바로 이틀 두번 듣고 1, 2과목 들어보고 아 진짜 아니다 해서 그냥 바로 그냥 환불 처리했거든요. 특장점이라고 여기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다른 유튜브나 뭐 다른 동영상을 봤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만 저희가 알면 되는 건데 뭐 강의 저도 한 유튜브나 해서 한세 군데 세병 이렇게 강사분들 들어봤는데. 아, 굳이 저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나?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이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까락만 넘기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반만 맞으면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 내용 공부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 그냥 간단한 거뭐 간단하고 한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데 그런 것만 골라서 그냥 40점, 50점 뭐 그렇게 그냥 최대한의 단기간에 내가 머릿속에 들어온 걸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티비 강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실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스티비의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또뭐 분류도 잘 해주시고요. 8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뭐 저도 물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팁을 드린다는 게참 그렇지만 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드리고 싶은 팁은 그냥 뭐 공부하는 비중을
무조건 3 과목에 많이 두라. 1, 2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뭐 젊으신 분들이나 좀 머리 이렇게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뭐한 1, 2 과목 같은 경우는 2주? 2주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시간이 있으시면 무조건 3 과목에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그 6회까지 다 정답 개수를 쳐봤는데, 뭐 100문제라고 예를 들어 100문제이면 1번, 2번, 3번, 4번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제가 아는 거 먼저 1차 시험 때는 객관식이니까 제가 아는 거 먼저 정확하게 다푼 다음에 모르는 거는 그냥 같은 번호로 다 이렇게 소위 말해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원래 7회 저도 정답 개수를 쳐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번에도 아마 뭐 1, 2, 3, 4번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한 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시험에 대한 팁은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점점 이렇게 작문의 암기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긴 문제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좀 위주로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 뭐 단답형이나 이렇게 뭐 빈칸?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처음에 다른 어떤 강의에서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한 페이지를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아, 그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자신이 할수 있어서 뭐 40점, 50점 넘기는 데 목표로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먼저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